다음 소식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내고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이자만 내던 대출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원금을 갚게 되면서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예지 기자입니다. 3년 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장만한 직장인 김 씨는 당시 저렴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매월 20만 원 안팎의 이자만 냈지만 당장 이달부터 원리금을 합쳐 130만 원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아이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그런 비용 지출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비용 지출이 더 많을 것 같고 여유 있게 준비, 목돈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하기 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김 씨와 같이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80조 원. 이 중 절반가량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분할상환 대출자이고 나머지 중 상당수는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치식 대출입니다. 당시 약정했던 거치 기간이 대부분 끝나면서 올 하반기부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거치식 담보대출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김 씨처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규로 대출을 받아 원금 상환을 미루기도 어렵습니다. 거치 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을 기준으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에 불과해 원리금 중 상당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지만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되었던 주택이 차압되거나 또는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주택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거치식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